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5만원 시리즈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출시된 시리즈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저랑 은총 씨가 이 5만원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기다렸던 그렇습니다. 페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서드 디멘션 코러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읽어나가기 전에 외관을 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은 연상되는 페달이 있을 거고 전설적인 페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맞습니다. 페달이 맞습니다. 서드 디멘션 코러스는 독창적인 모션이 없는 코러스 효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80년대의 깨끗한 톤을 재현합니다. 수천 가지 레코딩에서 발견된 클래식한 80년대 아날로그 스튜디오 코러스 기타 음색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이 되었으며 연주자의 연주 다이나믹에 완벽하게 반응합니다. 서드 디멘션 코러스는 풍부하고 달콤하며 얕고 부드러운 3차원 느낌의 톤 범위를 넓혔습니다. 페달에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없고요. 저스트 빗에서 화이트, 서브스텐셜에 이르는 4개의 프리셋 버튼만 존재합니다. 보스의 디멘션 코러스 페달에서 영향을 받아 제작된 서드 디멘션 코러스는 전설적인 풀 아날로그 버킷 브리게이드 딜레이 서킷을 채용하고 있으며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와 견고한 내구성을 갖춘 메탈 CC 케이스를 채용하였음에도 6만원이 안 되는 놀라운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DC2 이 디멘션 코러스 같은 경우 보스의 이 중고가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 국내에서 뮬에 들어가서 알아봤는데 한 25만원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이 워낙 인기가 많았던 페달이기 때문에 와자크래프트 버전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신품가가 256불 정도 되는 페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디멘션 코러스를 안 써본 사람들은 있는데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유수의 브랜드에서 이 보스의 디멘션 코러스를 다시 리이슈 해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제작을 많이 했었죠.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A3 스톤박스에서 제작했던 루이스 같은 경우도 디멘션 코러스에서 영향을 받아서 제작이 됐던 페달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8-90년대 이 스튜디오 이제 기타 사운드에서 그 환상적인 코러스 그리고 이제 그 공간과 맞물려서 그런 소리가 아무리 코러스 페달을 이것저것 사서 써도 나지 않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몰랐죠. 그래서 되게 고가의 뭐 프로비던스 이제 코러스부터 해서 제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써봤었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닌가? 내가 뭐 선택을 잘못했나? 근데 이제 그때 가장 비슷하게 났다고 느꼈던 게 그 알바네즈 코러스 그 옛날 거를 써보면서 좀 비슷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어떤 뭐 음반에 무슨 코러스 페달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한 그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디멘션 소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쳐보고 이 소리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디멘션 사운드를 알게 됐고 나중에 이제 A3 스톤박스에서 이제 루이스라는 페달이 나오면서 굉장히 잘 애용을 하고 쓰고 있고 실제로도 제가 이쪽 계열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나 기대되고요. 맞습니다. 이 TC 일렉트로닉이 또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프리셋 버튼을 이용을 해서 뭐 조합을 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뭐 다른 유세 브랜드에서도 많이 이 리메이크가 됐던 페달이긴 한데 이 사운드의 명가 TC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파격적인 가격에 재현을 해서 출시를 한 이후에 이미 해외에서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려라든지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정도 수준에서 지금 프리셋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58,000원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은 아득히 넘어섰다. 이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이미 여기서 넘어섰다라고 네.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이 사운드 이 진짜 이 특유의 이 뭐랄까 굉장히 얕으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잔잔하면서도 매력 있는 사운드. 그렇습니다. 이 사운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디멘션 코러스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1번. 네. 좀 공간계의 도움을 좀 받을게요. 네. 공간계 좀 도움을 좀 받고 이 코러스의 질감만 여러분 느끼시면 되기 네.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제 버즈비가 네. 취급하고 있는 코러스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당분간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로 결정이 됐다. 코러스 페달을 정말 효과적으로 굉장히 레이트도 그렇고 뎁스도 그렇고 강하게 걸어서 쓰는 연주자들이 간혹 있죠. 있는데 그게 곡에 한 곡에 3분짜리 곡을 연주를 한다 그러면 몇 초나 사용을 할까요? 근데 코러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서 딱 적당한 수준으로 걸어서 사운드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연주자들이 이 노브를 돌려가면서 코러스를 쓰느냐 많이 그러진 않아요. 네. 딱 그 원하는 위치에다 딱 두고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프리셋 이 네 가지 그리고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무수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사운드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됩니다. 당분간은 진짜로 버즈비에서 코러스는 얘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터리 사운드까지 쓰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굳이 보통 여러분들 다 요런 톤 쓰시기 때문에 그냥 올려놓고 틱 밟고 틱 끄면 돼요. 그냥 맞습니다. 뭐 그냥 이거 뭐 예를 들면 또 공연장 갖고 뭐 이게 노브가 돌아갔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좋아하시는 세팅 버튼 누르셔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페달입니다. 맞습니다. 자 2번 네.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면 네. 일단 요런 디멘션 사운드에서는 하이를 좀 이제 보정해서 좀 더 키워주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약간 좀 로우 때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러면 훨씬 더 좋네요.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꾸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데 이런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편리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6만 원이 안 넘어간다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자, 3번. 3번.
이거 참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운드를 다 들려드리진 않을게요. 오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실 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대신에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해봤을 때 1번이랑 3번을 같이 눌렀을 때 사운드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형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세팅입니다. 네? 저희가 이 이펙터 타임즈랑 풀가는 저랑 은총 씨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렉타임 같은 경우는 촬영해서 편집을 제가 진행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웜오디오 제품들을 봤을 때 전설적인 마이크라든지 악기를 3분의 1 가격, 더 크게는 뭐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많이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영역도 넘어섰다라고 그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TC 일렉트로닉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렉 사운드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맞습니다. 그 시대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산 증인입니다. TC 일렉트로닉은.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오리지널 사운드의 맛을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여러모로 가격 적인 메리트도 있고 사운드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오리지널 디멘션과 이 친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양품이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득히 넘어섰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들을수록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TC 일렉트로닉이 어쩌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해져서 잠시 잊고 있지만 모듈이나 이제 공간계에서는 TC가 예전에 다 모든 걸 획을 맞습니다. 그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TC가 모듈을 만들었다. 모듈 계열을 만들었다면 이미 사실 그 사운드에서 정점을 찍은 사운드를 담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리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그런 소리가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양품 중에 양품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운드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네. 3, 4번을 같이 눌러서 네. 아. 아 이거 뭐 그때 추억 바로 나오죠 지금? 맞습니다. 아 뭐 그때 뭐 이 희대 형아가 디멘션을 썼는지 코러스를 썼는지 내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죠. 맞습니다. 제가 찾던 그 소리 옛날 소리. 맞습니다. 근데 가장 멋진 소리. 그래서 이 TC 일렉트로닉에서 출시한 이 스모게스 보드 시리즈 이게 물론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 5만 원 시리즈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다라고 감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꼭 한번 오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연주해 보시면은 가격이 워낙 부담 없기 때문에 그냥은 못 가실 겁니다. 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구입을 하실 각오로 오시는 게 좋을 것이다. 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이 서드 디멘션 코러스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찾았다 이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저는 오늘 이 친구를 데려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량에서 하나가 줄 겁니다. 그리고 방영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방영이 됐을 때 이게 남아 있을 거라고 장담도 못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다행인 거는 사장님께서 꽤 많은 수량을 그래서 이건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이 시리즈가 대한민국이 제일 쌉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싸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구매의 기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제 뭐 버집에서 판매하고 여러분들한테 판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정말 좋은 물건을 잘 떼와서 이렇게 좋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로 좀 윈윈 할 수 있는 페달일 것 같아요. 그 뭐 이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실용음악과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 얼마나 사실 때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사운드 퀄리티로는 프로 연주자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프로 연주자 분들도 저 정도면 나 하나 올려놓고 쓰지 뭐 부담도 없는데 너무 좋으니까 메인 페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는 교회 같은데 교회에서 보드를 이제 찬양팀들이나 쓰셔야 될 때 보드를 짜서 필수거든요. 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에도 큰 부담이 없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정말 좋은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감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을 뛰어넘는 리메이크. 간혹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리메이크 한번 잘못했다가 원곡을 훼손했다라는 얘기들을 대부분 듣는데 간혹 원곡을 뛰어넘어서 원작자보다 훨씬 유명한 가수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있죠. 마이클 볼튼. 그렇죠. 이 친구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오리지널 보스의 디멘션 코러스보다도 더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제가 전달을 해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만점.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만점. 이거는 왜냐면 이 퀄리티의 가격이 이 정도면 맞습니다. 10점을 안 줄 수가 안 줄 수가 없죠. 네. 이거는 10점보다 더 받아야 되죠. 그 사실 좀 안타깝지만 A3 스톤박스의 루이스가 지금 단종됐습니다. 단종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멘션 사운드를 아무래도 구하 이쪽 이 페달 업계에서 뭐 물론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좀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진짜 A3 스톤박스 사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부품 구하는 게 A3 스톤박스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빈티지 부품을 가지고 똑같은 디멘션 사운드지만 좀 더 빈티지한 소리를 내주는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생산이 중단된 맞습니다. 제품인데 거기에 빈 자리를 이 제품이 맞습니다. 채워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저기 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수량 자체가 너무 홈쇼핑 같아지긴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은총 씨도 분명 사갈 거고 저도 욕심이 있고 이 퀄리티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시리즈 중에서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미 알려진 친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다 아니면은 코러스를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면은 빠르게 구입하셔야 됩니다. 방영되자마자 오셔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